저는 이제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상해 공항이고요. 상해 날씨는 아주 덥고 습하네요. 서울은 지금 약간 가을 날씨가 되고 있는데 상해는 진짜 한여름이네요. 상해에서 촬영이랑 행사가 있어서 MLB와 함께 오늘 오게 됐어요. 상해에서는 5일 정도 머물 계획입니다. 도착했어요. 풀맨이라는 호텔이고요. 엄청 세련된 느낌이 나는 호텔이네요. 짠! 1707. 행운의 7이 두 개나 있어요. 우와, 좋다. 제 방은 이렇게 생겼네요. 로비 직원분이 킹 사이즈 침대라고 막 엄청 강조를 하셨어요. 탁 트여있어. 엄청 좋아. 이제 짐 정리를 전부 다 끝냈고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 입구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입구로 들어오면 이쪽에 옷장 같은 게 있어요. 이쪽에는 원래 다리미가 들어있는 데였는데 제가 조금 가장자리로 치우고 이렇게 밑에다가 신발을 놨어요. 여기에는 제가 가지고 온 옷들을 이렇게 다 걸었고 가방, 모자 이런 것들이 있고 원래 신발을 저쪽에 올리는 게 좋았을 텐데 너무 높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액세서리들을 좀 바로바로 보고 코디할 수 있게 이렇게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가져온 화장품들이고요. 다이어리랑 비행기 타기 전에 챙겼던 영자 신문이에요. 이거 제가 회화 그 단톡방에서 5분 동안 영어 읽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챙겼어요. 그리고 선글라스들 아마 제가 있는 동안 계속 비가 올 것 같아서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나 많이 가지고 왔어요. 욕실로 오면 여기 이제 세면도구들을 좀 화장실로 갖고 왔고요. 여기에다가는 제가 행사랑 촬영 때 쓸 가발 그리고 고데기 제가 갖고 온 거 이렇게 챙겨놨습니다. 이쪽 서랍에 뭐 넣어놨었는데 아, 헤어 제품들 챙겨놨어요.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끝냈습니다. 오늘 저는 옷을 이렇게 입고 왔고 아무래도 티셔츠가 좀 다소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게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아예 청바지 안에 넣어서 입고 목걸이랑 귀걸이로 너무 영해 보이지 않게 코디를 한번 해봤어요. 괜찮나요? 지금 시간은 이제 4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지? 할 게 없네. 밥을 먹으러 가려고요. 저희 좀 일찍 밥 먹고 일찍 잘까 합니다. 제가 오늘 잠을 아예 안 자고 왔거든요. 소스를 직접 만들어서 먹는 그런 스타일인데 종류가 엄청 많아요. 뭐가 맛있을지 모르겠어. 와, 고기 많아. 사실 아침이라기엔 좀 오후예요. 오늘 엄청 비 막 온다 그랬는데 날씨 좋네요.
땡큐.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아, 그리고 제가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릴게요. 방 안에서 운동을 하는데도 이렇게 트레이닝복을 입고 운동을 하는 이유는 저는 운동복을 입어야지 좀 운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전 집에서 운동할 때도 항상 운동복을 입고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운동을 끝내고 밥을 먹을 거니까 좀 편한 옷을 입고 먹을까? 제가 촬영이 있는 날이어가지고 지금은 오후 4시 17분이고 5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혼자 하시는데 이제 모델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기본만 하고 왔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블러셔나 쉐딩이나 뭐 섀도우, 립 이 정도는 안 하고 기본만 메이크업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으로 오면서 챙겨온 기초 제품은 이거 구달 제품이고 청귤 라인을 다 가지고 왔어요. 좀 사이즈감이 작아가지고 챙기기도 좀 쉽고 냄새가 되게 좋아요. 주스 마시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메이크업 전에는 필수로 제가 립밤을 꼭 올려놓습니다. 이거는 닥터지 제품인데 되게 가볍고 물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좀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파운데이션은 웨드앤와일드 제품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게 지금 딱 제 피부에 맞아가지고 컬러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화장이 날아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이 제품은 되게 좀 예쁘게 무너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이 제품을 좀 선호합니다.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기본을 다 하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저 이것도 가져왔어요. 이거 픽서 유명한 제품이죠. 상해가 지금 굉장히 날씨가 덥고 습하기 때문에 메이크업이 무너지기 쉬운 날씨예요 지금. 그래서 좀 픽서는 또 필수죠. 제가 그냥 놀러 나가는 거면 또 모르겠는데 촬영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어반디케이 제품이죠. 아이섀도우 프라이머. 눈 화장이 이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프라이머를 정말 필수로 바르고 있어요. 이제 컨실러 나스 제품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브러쉬로 바르면 좋은데 시간이 조금 촉박하니까 일단 좀 얼굴 전체에 유분기를 좀 잡아주고 메이크업을 들어갈게요. 이거 맥 제품이에요. 이렇게 파우더를 바르실 때는 이렇게 두드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바르시게 될 경우에는 화장이 밀리고 떡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름기를 뭔가 털어낸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사용할 제품은 VDL 제품이에요. 속눈썹 픽서. 이게 컬링한 속눈썹이 마스카라를 발랐을 때 이렇게 처지지 않도록 형태를 잡아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뷰러를 한 직후에 바르는 게 제일 좋겠죠? 지금 여기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눈썹을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제 마스카라 바르고 속눈썹만 붙이고 메이크업을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사용하는 제품은 이거 메이블린에서 새로 나온 마스카라 하이퍼 컬 파워 픽스라고 돼 있네요. 오케이, 피니쉬. 다들 오늘 되게 일찍 일어나셨겠네요. 네. 5시 반이다. 12시에 일어났는데. 내가 또 그런 거 하시는군요. 속눈썹 아니에요? 혼자 붙이신 거예요? 네. 어디 거 쓰세요? 잘 어울리네. 우리 그 다이소 할 건? 8번인가? 투명 때 8번. 난 일로.
언니 머리 이렇게 따니까 미친 것 같았어. 오, 너무 한석봉 같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칼칼을 봐서. 근데 이거 모자 쓰면 아마 좀 다르긴 할 거예요. 모자 한 번만 써. 화빈 같은 거. 다 모자 쓰는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이거. 근데 뭐 이상하진 않은데? 아니면 원래 머리로는요? 이게 더 좋아요? 저는 원래 머리로 하는 게 좋은데 네. 여기서? 네. 이 가발망 쓴 머리 익숙해지고 있어 지금. 근데 우리가 밤이라 서툴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은 과연 볼 수 있으면 실물 보일까요? 안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즌 TR 시즌. 진짜 한국 가발보다 좋아요. 머리결이 좋고 이거 손볼 때 많이 없어요. 아, 한국 가발 많이 그래요? 네. 아. 이쪽부터 없이 손봐야 되고. 아니, 어쩔 수 없죠. 이제 좀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직. 아, 너무 여기가 정갈해가지고. 근데 이만원 이 정도면 훌륭한 겁니다. 저는 다 돼서 네. 모자 쓰고 나서, 갈아입고 나서. 네. 저는 이제 첫 번째 책장을 다 입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지금 저랑 같은 타임에 찍고 있는 모델분 찍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착장을 입었고 촬영하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따뜻한 옷이에요. 오늘 한 36도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프로니까요. 너무 더워요. 날 쓰니까 진짜 미친 듯이 덥네요. 하, 여기 에어컨 틀어져 있는데 더운데 죄송했다. 네 번째 책장을 찍기 위해서 이동하고 여기 뭐야? 유럽 같다. 여기 엄청 이쁘죠? 와, 예쁘다. 오, 완전 홍콩 같아요. 오늘도 이토디는 모노그램. 진상이래요. 색깔 너무 이뻐요. 필름이 안 감기지? 다 찍었나봐. 다시 찍어봐요. 안, 아예 감기지가 않아. 아, 그런가? 한번 찍어볼까? 네. 아, 감겨있는 거였어요. 네. 그럼 원래 그냥 감겨놓으세요. 아, 네, 실수로 눌렀다가 찍힐까봐. 아, 원래 그런 맛인데. 이제 누나 나의 동료가 되는 거야. 아니 이제 오셔서 막 냄새가 땀 냄새가. 오늘 촬영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생각한 것보다 더 덥고 힘드네요.
그리고 배가 너무 고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 딤섬 먹고 싶어요. 어? 오늘 아침에 그 조식에 네. 아 맞다 늦게 일어나서 그거 먹고 싶어졌어. I'm sorry. 아, it's okay. 이제 뉴카라마 Good for love. Good for sister. 카메라 계속 볼게요.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착장이고요. 호텔 와. 근처에서 찍을 것 같아요. 힘드신 분. 비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비 맞아야 돼서? 마지막이니까 뭐. 오, 뭐야, 비 진짜 많이 온다. 아이쿠. 비가 오는 관계로 이제 촬영을 끝나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반쪽 나와. 저는 이제 촬영 끝나고 밥도 먹고 제 방으로 컴백 중입니다. 촬영은 되게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